자, 12강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The alternative world. 이거는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대안의 세계니까 여기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안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가상 세계를 말하면 돼요. 온라인 세계를 생각하면 되고, 이 온라인 세계는 본질적으로 이상적인 사적인 세상이다. 오케이? 어떤 사적인 세상이냐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통제한다, 제공되는, 보여지는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한 사적인 세상이다. 그렇잖아. 내 정보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를 내가 설정하면 되잖아. 그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완전한 정체성은,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지금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은 서로 서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지?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그렇게 대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Hence, 그러므로 It is much easier to keep private whatever areas the participants so wish. 그러니까 참가자가 소망하는 그 어떤 지역이든 어떤 분야든 이 분야를 다 keep private은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남자 여자 성별을 가리고 싶으면 성별도 가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러한 환경들은 이끌지 않습니다. 이 참여자들이 To remain completely mysterious. 완전하게 신비하게끔 유지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반대로, 많은 경우에 이것은 이끈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나타내도록 이끈다. Than they would usually do. 그들이 일반적으로 할 것보다 이 두가 가리키는 것은 리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니까 오히려 그냥 내거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만날 일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가릴 수도 있고 미스테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선택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유지할 때 사적인 것을 그러니까 비밀 사생활을 유지할 때 that 어떤 것을 여기서 that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that은 그냥 명사야.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위치가 that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keep private that 이것을 사적으로 유지할 때 이것이 뭐냐 하면 seems to threaten us야. 우리를 위협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사적으로 유지할 때, we can be more open concerning other matters.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린 더 열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소만 내가 까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오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위험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정도의 열린 개방성, 오픈네스는 만들어낸다. 엄청나게 큰 정도의 정서적인 친밀함도 역시 만들어낸다. 에즈웰은 역시. 에즈웰은 역시. 그러니까 왜 온라인 친구가 더 친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털어놓지 못한 친구들한테 모든 걸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지? 친구들한테도 못 털어놓는 걸, 그치? 모든 걸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온라인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온라인 관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더큰 사생활과 더큰 개방성, 친밀함과 개방성.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내가 볼 때는 요게 둘다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줄인다. 일반적 갈등을 뭐야?
오픈네스, 개방성과 사생활 사이에 일반적 갈등을 줄여버린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둘다 가능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온라인 그, 이 얼터네이티브 월드에 대한 특징? 특징은 뭐다? 이둘 다가 가능하다. 요기가 다 가능하다.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 됐지? 여기까지 12강 3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다.